반갑습니다. 전주 맛집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첫 전주 맛집 영상 업로드 시작 이후에 아마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아요. 한 달하고 한 10일? 4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드디어 전주 맛집이 구독자 수 100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기분 좋아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희 전주 마티브가 작년 12월 26일날 첫 업로드 이후에 영예 행진을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5일 정도 진행을 하다가 첫 구독자가 생기고 나서 한 분, 두 분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넘고 나니까 이 소중한 100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닐 수는 있긴 한데 전주 마티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막상 또 이 초보 유튜버로서 한 달을 해보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기존의 채널을 뭐 한 3개, 4개 정도까지 운영을 해봤었죠. 해봤는데 대충대충 하고 뭐 꼭 유튜브를 할 때 얼굴을 노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은 없지만 그냥 영상 올리고 음악에 편집해서 올리고 1분짜리 올리고 1분 30초짜리 올리고 이러면 사람이 봐주겠지 하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올리다 보니까 역시나 구독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예 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런 구독자를 늘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사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고 사용도 해봤었고 다른 채널을 운영할 때 그냥 보여지는 숫자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될 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몇천 명 찍고 뭐 1, 2만 명 찍고 영상 올려서 다시 또 구독자는 5천인데 조회수 500, 200 아니면 뭐 30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조회수도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찍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걸 한번 해봤었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아 그래 영예 행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애정을 받고 다시 시작하게 된 채널이 이 전주 마티브 채널이고요. 영예 행진을 한 5일 정도 하니까는 굉장히 창피하고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사실 처음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주변 분들은 야 너 벌써 100명 됐네 라고 하시지만은 아직까지는 1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1000명도 될 수도 있고 10000명도 될 수도 있고 10만, 100만 그렇게 다시 애정을 갖고 시작한 전주 마튜브 TV 채널 드디어 100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1000명, 10000명 언제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달성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뭐 정말로 멀지 않은 시간에 달성될 수도 있긴 한데 꼭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일상생활 기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장비도 중요하고 모든 이런 뭐 컴퓨터 뭐 카메라 다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일상 패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과를 내려놓고 이런 촬영을 간다기보다는 일과를 하는 중간에 잠깐 그냥 빠졌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라이프 패턴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자기 일의 업무 영역, 일의 영역 이거를 놓지 않고 이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업무 영역을 놓지 않는 대신 다른 걸 놔야겠죠. 자신의 좀 기존했던 여가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뭐 술을 마시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메인 일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메인 일을 하면서 뭔가 유튜브를 즐기려면은 이거에 맞는 패턴, 이거에 맞는 장비 이런 걸 영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세팅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를 찍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저도 지금은 야외에 나와서 한번 여유 있는 시간에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DSLR을 들고 나와서 마이크를 차고 P마이크를 차고 찍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영상은 꼭 찍어야 되고 제가 한 시간이 30분 정도 내외밖에 없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그냥 삼각대만 설치를 해갖고 바로 찍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초보 유튜버로서도 유튜브를 이제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장비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내가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어딘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제 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거나 일상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다 한두 번은 뭐 기획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주말에 뭐 1박 2일 어디 멀리 간다거나 하는데 뭔가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서 어디를 떠나고 한다기보다는 선택한 컨텐츠가 이 전주에 살고 있는 현지인 전하는 전주의 먹방. 전주는 그 한 해 1년 동안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서 몇 년 전에는 300만 그 다음 500만 달성 막 뉴스에 나오고 전주 시청에서만 알리고 하는데 이제는 천만 시대예요. 천만 매년 천만 명이 전주를 왔다 갔다 하고 방문을 하고 뭐 전주 국제영화제도 있고 비빔밥 축제도 있고 가맥 축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주 문화 소식 먹방 이 전주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그런 전주 마튜브 TV로서 앞으로 이런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기획해내고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마튜브 100명이 달성되면서 이 카메라를 좀 급하게 켜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 전주 마튜브의 이런 영상들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음식점들 아 나 한 일주일 뒤에 전주 여행 갈 건데 여기 음식점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인스타그램에 보면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나오죠.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전주 현지인이 가서 느껴보는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영상을 찍고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내가 전주를 가야 되는데 여기 좀 궁금하다 어떻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전주 맛집가 대신 가서 한번 맛보고 영상 찍어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주 마튜브 구독자 100명 달성 이벤트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이벤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영상이 나가는 이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총 5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필요 없고요.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독자 이벤트는 좀 많이 진행할 생각이에요. 지금 기획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구독자분들이 달성
그리고 채널이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주 마티브 TV 100분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